안녕. 나는 유타대학교 22학번 봄에 입학한 유다영이야. 나도 22학번 봄에 입학한 신지훈이라고 해. 안녕. 나는 유타대학교 22봄 권현서라고 해. 안녕. 나도 23학번 유타대학교 봄 유병문이라고 해. 학교 기숙사에 있는 자습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IGC 본관이라고 하지? 거기에 있는 뭐 여러 체육시설들 많이 이용해 봤던 것 같아. 나는 보통 수영장을 조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IGC 학생들한테 되게 싼 가격에 수영을 할수 있게 해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샤워실도 있고, 수영장 시설도 난 좋은 편이라 느꼈어. 나는 교내 시설을 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간단하게 E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만 하면 회의실이나 3층 강의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보통 학생들, 친구들이랑 이제 팀플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뭐 먹고 싶을 때도 거기서 예약을 하고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 기숙사 자습실이 내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 이제 잠겨 있다가 저번 학기 때부터 열었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나는 사실 코로나 때그 잠겨 있을 때 그냥 몰래 열고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거든. 그거 범죄 아닌가요? 근데 그때 사람이 없어서 진짜 좋았어. 지금도 사람이 없지 않아? 리모델링 했는데 이제 학교 친구들이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많이 가서 애용하는 것 같아. 일단 그리고 가깝잖아? 무엇보다도 2층에 있으니까. 최근에도 이제 잠옷만 이렇게 입고 2층에 내려가서 어디 가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습실을 가고 계시던 길이시더라고. 그리고 도서관은 12시 이후로는 2층은 이제 이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기숙사 자습실은 24시간이면. 사실 캠퍼스 안에 도서관이 있지만 늦은 밤에 가기에는 조금 귀찮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간편하게 기숙사에서 쭉 내려가서 뿅 공부하고 뿅 올라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당구장은 내가 이렇게 진짜 수영장만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건 공짜야. 당구장을 이렇게 돈 내고 당구를 되게 비싼 가격 내고 쳤는데, IGC 다니는 학생들은 당구장을 공짜로 칠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좋았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내가 평소에 쓰던 대야가 아니니까 조금 낯설다? 근데 그거 빼고는 진짜 다 좋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내기 같은 거 하고 바로 옆에 편의점 가가지고 막 바나나 우유 하나씩 이렇게 사주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거기 안에 사람도 되게 많아서 맞아. 늘 마주치던 사람들이랑 뭐 얘기할 때도 있고 알려달라고 할 때도 있고. 사실 나는 당구장을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지나갈 때마다 보면 진짜 항상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는 되게 친한 친구가 당구장에서 이제 근로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가끔 이제 그 친구가 근로하고 있을 때막 야, 급해, 급해, 현수야, 급해 하고 뒤에 와서 보면은 뭐 어느 대학교 잘생긴 사람 왔다 이렇게 연락을 주더라고.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구장 가면 가끔 잘생긴 분들도 볼수 있나 봐. 나도 수영 이제 계절 학기 때 혼자 운동하겠다고 했었는데, 나름 사람도 없고 가서 자유수영 즐기다 오기 꽤 괜찮은 것 같아. 수영장 가면 막 비린내 같은 거 나잖아. 그런 것도 안 나고 되게 깔끔하게 청소 잘돼 있고 레인도 많고. 맞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은근히 많이 수영장 사용하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아침에 수영하고 좀 상쾌하게 수업 간다 하더라고. 난 축구장을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써봤는데, 진짜 잔디는 아니지만 인조잔디여도 상태가 너무 좋아. 축구장이 뷰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산책 갔다가 잠깐 앉아있고 이제 송도 야경 예쁘다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딱 이렇게 앉아있거나 잔디밭에 딱 앉아있으면 날씨 좋은 날 가끔 별이 되게 잘 보여서 축구를 안 해도 재밌는 시설이야. 아, 맞아.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테니스장도 되게 뭔가 색감이 예뻐서 사진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 난 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나 지훈이 테니스장 처음 나도 학교 처음. 테니스 수업이었어. 테니스장 근데 난 진짜 되게 좋았거든. 맞아. 넓고 넓고, 깔끔하고. 맞아.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였는데, 맞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거였어. 근데 만약에 테니스장이 실내였으면은 우리는 마스크 쓰고 운동을 했어야 됐는데, 야외잖아.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잖아. 그래가지고 훨씬 좀 자유롭고 편하게. 그때 마스크 썼으면 둘다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 지금. 그냥 서로 이렇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때 막 그러면서. 맞아. 아마 작년에 생겼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워낙 구석에 생기다 보니까 친구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가면 라켓도 있고 공도 있고 그냥 학생집만 다 있으면 거의 기계도 있어서 혼자 연습하면서 치기도 좋아. 탁구대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막 사람이 너무 많은 편도 아니라서 똑같이 당구장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가서 친구들이랑 탁구 한번 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탁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른 친구랑 곧 약간 매치 계획도 세워놨거든. 다음에 한번 들어가자. 내가 무조건 이길 승부요? 그래서 헬스장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뭐 테니스장, 탁구장, 수영장 뭐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는 게 진짜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장점이 아닐까. 우린 유타 학생들이니까 유타 게임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자면 이번에 게임학과가 새로 개설이 됐죠. 새롭게 게임방처럼 플스방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플스방과 컴퓨터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난 이렇게 처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기대를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 학교에 게임방이 생겨봤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닌텐도도 있고 플스도 있고 막 엑스박스도 있고 근데 다 있어가지고 와 그리고 나 이거 운전하는 게임도 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친구들이랑 많이 가서 공강 시간 때 뭐 그때 가서 이제 많이들 하는 것 같기도. 내가 알기로 게임방 역시 내가 처음에 말했던 그 E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레저베이션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게임학과 학생들이 아니어도 다른 과 학생들도 이렇게 예약만 하면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막 즐기고 싶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우리 학교에 대해 프라이드를 갖고 싶다, 그럼 이런 우리 학교 IGC 이런 신식 시설들을 많이 이용해 보면은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심지어 학생들한테는 거의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잘만 이용하면은 진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문화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문화생활 이런 운동이나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많고 그리고 각자 전공과 관련돼서도 뭔가 있었으면 하는 시설들도 웬만한 건 다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학업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 잘생긴 사람 근데 진짜 많대. 나 왜 한 번도 못 봤지? 너가 있으니까. 해보러 갑시다. 근데 정말 내가 너무 의도와 다른 말만 하는 것 같네. 아니야, 나도 축구장에서 릴스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이렇게 막 굉장히 예쁜. 하신가요? 내가 안 하고 저기 앉아 있는 분이 한번 찍힌 적이 있지.